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송가인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4일 송가인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를 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송가인씨는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미소를 지은 채 손가락 하트를 취한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를 접한 대중들은 귀염귀염 보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크리스마스에 더욱 빛나는 외모, 노래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송가인 화이팅!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6일 KBS2TV 해피투게더 시즌4에서는 메리 트로트마스 특집으로 송가인씨를 비롯한 미스트롯 멤버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에 앞서 지난 20일 송가인씨는 해피투게더4 녹화에 참여하면서 2019년을 마무리하는 소감으로 살다 살다 이런 날이 온다, 너무 시간이 빨리 가서 정신이 하나도 없다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올해 가장 달라진 점들과 팬덤 그리고 수입 등을 공개하며 송가인씨를 비롯한 미스트롯 멤버들의 인생곡도 들어보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스튜디오를 놀라움으로 가득 채웠다는 후문까지 있다고 합니다. 또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가득 담은 캐롤 선물도 펼친다고 하는데요. 이를 접한 대중들은 덕분에 많은 국민이 즐겁고 행복했어요. 송가인 늘 행복하세요. 송가인 자체로 너무 좋아. 본방사수 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가인 씨를 비롯한 미스트롯 멤버들이 출연을 하는 KBS2TV 해피투게더 시즌4는 오늘 밤 11시 10분에 방송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오는 31일에 개최가 되는 2020 영동대로 카운트다운 행사에서 송가인 씨가 행사에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마지막 날이죠. 31일 마지막 날 행사에 송가인씨가 참여를 하는 것인데요. 이는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9번째로 열리는 행사로 현대자동차가 고객님들과 함께 새해를 맞는 그런 행사라고 하는데요. 2020 영동대로 카운트다운은 오늘 26일부터 카운트다운 챌린지와 위스카 인증샷 이벤트 등이 진행되며 오는 31일에는 카운트다운 세리머니와 송가인씨를 비롯한 인기 가수들이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올해 마지막 날에 송가인씨가 참여를 하는 2020 영동대로 카운트다운은 오후 9시부터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은 송가인씨의 생일 아니겠습니까?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송가인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